3배 보복한다 이렇게 지금 방침에서 3배 소총 사격으로 이제 반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. 그럴 경우하고 이게 예를 들면 원 소위 말하는 이제 타겟에 대한 직접 타격, 그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거냐, 그런 거는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죠.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,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언제 할지 모른다 이때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?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그 타겟을 목표로 선제 타격한다 라는 것이지, 모든 도발의 경우에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면 결국 전쟁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점들은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그 예를 드셨지만 적절하지 않은 예다, 그 발언을 하는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고 몰라도 문제, 알고서 했다면 더 문제,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